자, 상자 속에서 양자 역학을 가장 잘 적용할 수 있고 또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이 바로 1차원 상자 속 입자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리화학에서는 여기 이제 전개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상자 속 입자, 1차원 상황에서의 상자 속 입자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X가 0보다 작은 지점과 X가 L보다 큰 지점으로 갔을 경우에 포텐셜이 무한대가 되는 그런 지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X 값이 이 사이에 0과 L 사이에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는 이 범위에서는 포텐셜이 이제 0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나온다. 그래서 포텐셜 값은 0이다라고 보고, 이렇게 될 경우에 입자가 이 상자 안에 놓이게 되고, 슈레딩거 방정식에서의 위치 에너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V는 0, 제로로 표현하고, 이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을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L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X가 0보다 작거나 L보다 클 경우에는 입자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포텐셜 우물이라고 하는 이 우물벽을 입자가 건너뛰지 못한다. 그래서 이 안에서만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되고, 이 안에서의 해를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얘기죠. 1차원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X 좌표로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델제곱에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d의 제곱 퍼 dx의 제곱이다라고 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식을 우리가 정리한 것이 바로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마이너스 8파이 m분의 h의 제곱 dx의 제곱 분의 d의 제곱 푸사이와 같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파동 방정식에 해당되는 것을 다 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물리학 부분에서 여기를 이제 a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 상수에 해당되는 부분 sin l분의 nπx, 그래서 에너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8ml분의 h의 제곱 n제곱과 같은 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 여기서 n은 각각의 양자수 1, 2, 3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동 방정식을 우리가 풀다 보니까 여기에서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양자수 n이 도입됐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 에너지는 n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 그 방정식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자의 길이 L과 입자의 질량에 해당되는 부분하고는 반비례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sinπ에 해당이 되는 그런 함수로 이 파동 함수를 나타냈는데, sin 함수에 해당되는 주기성을 갖는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파동 함수에 해당되는 부분과 파동 함수의 확률 밀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보도록 하죠. 이 부분이 확률 밀도라고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곱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보여주고 있죠. 즉, 여기서는 n이 1일 때 x가 0에서부터 l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x가 0에서부터 L 사이를 움직이는 동안 사인 함수 값은 0에서 시작해서 최대 1로 커졌다가, 사인 값에 해당되는 것이 0에서 1로 커졌다가 다시 0이 되는 그런 이제 주기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파동 함수에 해당되는 부분과 확률 밀도에 해당되는 식을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n이 1일 때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확률 밀도나 그다음에 파동 함수가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여기에서 n이 2인 지점을 보면 n이 2인 파동 함수는 이렇게 아래로 수렴하는 부분이 나오고 마디가 있는데, n이 2인 그 지점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이와 같이 파란색 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고, n이 1일 때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지금 보는 것처럼 최대값으로 커졌다가 다시 0으로 수렴하는 요두 지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n이 2가 됐을 경우에 그래프를 보면 사인
2πx의 L과 같은 값이죠.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로 보자면 주기가 두 배가 더 빨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둥그렇게 갔던 거에 비해서 주기성이 더 빨라지고 있다. 간격으로 보자면 더 좁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x가 0일 때 0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1로 증가했다가 파란색 선, 그 다음에 다시 2분의 L에 해당이 되는 지점에서 0이 되고, 여기에서 파동 함수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 이 지점에서 다시 밑으로 음의 값이 나오지만 확률 밀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양의 값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의 크기는 여기 L에 해당되는 이 크기가 또뭘 결정한다고 봐야 되냐면 바로 이제 진폭에 해당되는 부분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N이 1일 때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다른 것은 확률 밀도 함수가 0에서 여기 지금 2분의 L 지점으로 갔을 때, 그리고 2의 지점으로 갔을 때 각각 확률 밀도가 0이 되는 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가 2분의 1인 지점에서도 0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고전 역학에서는 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쪽 A라는 지점에서 이쪽 B라는 지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넘어갔다라는 것은. 그런,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고전 역학적인 그런, 생각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이 파동이라는 거는 이 지점 없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이 됐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양자 역학에서 볼수 있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디가 존재했다가 다시 그 다음 파동으로 진행이 돼서 최대값을 갖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 어쨌든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가 0인 지점, 이런 확률 밀도 함수가 0인 지점을 우리가 마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하고, 마디의 수는 n 값에서 각각 n-1에 해당이 되는 것이 마디 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1차원에 해당되는 상자 속의 입자에 대해서 얻었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그 3차원적인 경우로 확장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3차원의 경우에는 직립명체 그 상자 속의 입자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X축에 해당되는 부분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Y, Z 3차원에 해당되는 방향으로 놓고 세 변의 길이를 각각 L1, L2, L3으로 이제 놓은 상태에서의 공간이라고 보는 거죠. 이럴 때이 3차원 공간에서 입자의 운동을 각각 우리가 X, Y, Z 세 개의 좌표로 나타내고, 여기에서 각각의 운동을 1차원 운동의 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각 파동 함수 1, 2, 3의 전체 에너지에 대한 결과가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앞에서는 X에 해당되는 부분만 우리가 표현했는데, 각각 X, Y, Z에 해당되는 것들을 각각 독립된 좌표로 이제 표현을 해서 이것의 이제 전체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부분도 우리가 8m L1, L2, L3분의 N1의 제곱, N2의 제곱, N3의 제곱의 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L1과 L2와 L3를 같은 값으로 놓게 됐을 경우, 이때 해당되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좌표축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해서 계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디제너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같다라고, 길이를 같다라고 놓고, 직립면체가 아닌 점립면체에 해당되는 상자로 놓고 이제 가정을 해서 생각을 했던 거죠.